오늘은 밭김치 하나로 밥 한 공기 뚝딱 할 수 있는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먼저 굵은 청가스로 큰 한 단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끝부분을 조금씩 잘라 손질하세요. 시든 줄기가 있다면 제거하고 끝부분을 완전히 잘라도 된답니다. 대야에 천일염 반컵을 넣고 물을 넣어 소금물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손질한 갓을 물에 한번 적셔줍니다. 그래야 갓에 숨이 죽어 절일 때 보다 편하게 절일 수 있어 좋아요. 이제 양푼에 갓을 적당히 넣어주세요. 천일염 한 컵을 적당하게 나눠가며 뿌려줍니다. 소금을 뿌릴 땐 굵은 대부분에 조금 더 뿌리고 입부분은 조금씩만 뿌려 절여주세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잘 절여져 맛있는 갓김치를 드실 수 있어요. 총 1시간 30분 절이고 중간에 한번 뒤집으세요. 절여지는 동안 양념장을 만듭니다. 믹서기에 작은 배 반 개, 마늘 한 알, 생강 한 톨을 넣고 갈아주세요. 마른 청양고추 7개는 미리 물 50ml를 넣은 후 1시간 불려 갈으세요. 갈기 전 잘게 잘게 잘라놓으면 보다 편하게 청양고추를 갈 수 있어요. 믹서기에 찹쌀풀 하나 4분의 1컵과 마른 청양고추를 넣고 갈아주세요. 이제 갈은 것과 고춧가루 하나 4분의 1컵, 멸치액젓 1컵, 매실청 1스푼, 설탕 1스푼을 넣으세요. 그리고 양념장을 골고루 섞어줍니다. 섞은 양념장은 총 30분간 숙성시키세요. 그러면 모든 재료가 제대로 어우러져 맛이 더욱 좋아져요. 절여진 것은 물에 3번 정도 깨끗이 씻어놓으세요. 그리고 소쿠리에 갓을 건져 40분 이상 물기를 빼세요. 물기가 제대로 빠지지 않으면 양념장이 겉돌아 맛이 없을 수 있답니다. 숙성된 양념장에 갓을 넣으세요. 그리고 양념장을 바른다는 느낌으로 쓱쓱 쓸어내리듯 갓에 바르세요. 쪽파 작은 것 반 단을 남은 양념장에 넣고 쓱쓱 마찬가지로 발라주세요. 마지막으로 갓과 쪽파를 함께 섞어줍니다. 김치통에 넣을 땐 갓과 쪽파를 한 뭉치씩 넣어 살살 눌러 보관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꺼내서 먹을 때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보관은 실온에서 2-3일 정도 두고 냉장고에 넣어 숙성시켜 드시면 된답니다. 제대로 익은 갓김치를 밥에 얹어 드시면 밥이 순식간에 없어질 정도로 정말 맛있어요. 오늘 레시피가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